이제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오래 했죠. 5장을 여러 주에 걸쳐서 했는데 팔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사실상 9장까지 이어지고 팔복의 말씀을 일단은 5장을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본문은 43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다룰 주제와 또 내용은 33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죠? 들었으나. 이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취했다라는 말보다는 구약의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오랜 수천 년의 세월과 역사를 통해서 율법 선생님들에게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들었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재해석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예수님의 요지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맹세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맹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구약의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민수기 30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뭐하였거나, 맹세한 일종입니다. 서원하였거나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맹세란 말이에요.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지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맹세하지 말래요. 어느 말이 옳은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신명기 10장을 한번 좀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신명기서에서도 맹세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맹세를 우리들에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기억해 보십시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돼서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남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서에도 보니까 맹세하라고 돼 있고 더더군다나 신명기서에도 보니까 맹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한 절반 가까운 책을 쓴 사도 바울은 어땠나?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기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맹세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서부터 그 본문을 가지고 쭉 가르쳐왔던 구약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보니까 맹세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어요. 자, 그럼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슨 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강조할 때는 이 율법 교사들은 또 유대인들은 어느 방식으로 맹세를 악용했는가 하면 자기의 위선을 가리거나 자기의 사기성을 감출 때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얘기할게. 그런데 전혀 지킬 마음이 없어요. 이건 뭐죠? 헛맹세가 되고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진심성이 없어요. 또 그 마음 자체가 진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표현을 통해서 맹세를 남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의 법으로서 맹세하면 절대 안 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곰곰이 돌아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단계적인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단, 거기 조건이 있죠. 그것이 진실하고 진심성이 담보될 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진심성과 절대성과 일관성 없이 자기들의 면피용으로 어떤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맹세를 남발하는 걸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맹세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단 여기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는 진실성, 절대성, 일관성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8절을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했으나 들었으나. 그러면 이 말씀도 구약에 어디인가 있겠죠? 우리 원본을 한번 보고 들어가십시다.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여기 나오네요. 원본이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 하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동자는 같을 동자예요. 해자는 해를 입히다 할 때 상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문자적으로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저한테 이를 넉대를 부러뜨렸어. 나 쳤어? 그래서 보니까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일로 와 해서 너도 정확히 내가 네 대 부셔줄게 하고 네 대만 보복을 하게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저를 상해를 가해서 이 넉대를 부쉈으면,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복성의 생리대로라면 머리를 부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군요. 그러나 사실 보복성의 생리대로라면 내가 넉대 일을 피해를 입었다고 넉대만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이상의 과잉이 되고 과열이 돼서 공동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말하는 법 정신의 취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복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법이 묶어내는 의미를 도출해내는 두 단어가 뭐냐 하면 통제와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를 역설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보복의 생리가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 가르쳐 왔는가 하면, 거봐, 하나님께서 보복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우리 일상의 매우 다양한 보복의 논리를 규칙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럴 때 이렇게 보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으로까지, 말씀의 근본 취지로까지, 의미로까지 들어가질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허락하셨고 보복할 수 있으며 이 원문을 근거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보복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요. 그 말이 너희는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그 말이. 자, 성경을 보십시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뺨이 먼저 나왔죠? 오른뺨이 먼저 나왔어요. 오른뺨. 그러면 뺨을 때릴 때는 서로 마주보는 구도에서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 쪽에서는 어느 손으로 뺨을 때리게 돼 있습니까? 예?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뺨을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돼요. 뭐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뺨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그래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의 방향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레위기서를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사장들이 임직을 받을 때 제사법이에요. 여기에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세 군데
잡은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귀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손은 행위의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은 역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세 군데 제단에 잡은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택함과 구별과 권능의 설명을 말할 때 상징성으로 오른쪽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사 이런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우리 그러면 그 왼손잡이나 왼쪽은 저주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냐? 상징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담아진 상징이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거룩한 구별된 위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위치예요. 영광의 장소예요. 영광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뺨이나 오른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라 모욕과 모독의 장소입니다. 거기를 오른손으로 그것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극단의 모독과 저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어떤 송사가 벌어졌나 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도 내어주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냥 외투 개념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그 소지품입니다. 이것은 추위를 막는 외투도 되지만 겉옷에는 외출할 때 반드시 걸치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겉옷에는 그 끝에 술이 달려 있어서 그 술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613개의 계명을 상징하는 술이 그 밑에 쭉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장 자신의 황폐함을 선언해버리고 마는 파산된 존재를 선언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옷이 겉옷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어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음 항목을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는 보통 1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 1마일이 조금 넘어요. 오리는 로마식 걸음으로 1000보 이상의 걸음입니다. 근데 왜 제가 로마식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속국이에요. 그래서 그 주국인 주군의 국가인 로마 법에는 어떤 법령이 있었는가 하니 강제 노동 징집권이 있었어요. 속국이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배를 드리러 왔던 구레네 시몬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너무 밤새 불법의 신문과 고문에 지친 예수님께서 지고 오르시던 그 횡대, 가로막대를 도저히 지고 오를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길거리에 서 있던 누구를 징집합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을 징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고 오르시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전부 이 항목 하나하나에 누구의 예표가 슬쩍슬쩍 묻어있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예표가
슬쩍슬쩍 묻어져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옷을 빼앗겨요. 흉악한 무리들에게, 불법의 무리들에게 겉옷을 빼앗기고. 그 다음 항목을 볼까요?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난 길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장면이에요. 다 주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여섯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심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 권리 포기. 자기 권리 포기예요.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사실상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시작된 본문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강의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나 사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를 위하여 할 때 이 의의는 우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의를 위하여 할 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르기로 걸어가는 그분의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는 그분의 성도와 제자들에게는 똑같은 삶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여섯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권리 포기. 쉽지 않죠. 근데 그냥 여기까지도 뭐 억지로 노력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게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어떤 율법을 근거로 또 유대인들이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나름 그걸 해석하고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너희가 들었으나의 원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원본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두 번째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세 번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5장 43절에서는 레위기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있죠.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봐라, 원수를 갚지 말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으니까 원수를 뭐 해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 왜? 그걸 금한 법이 없지 않느냐. 전부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후대의 이 원본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종교화시켜서 가르칠 때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의 재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전에 1부에 제 설교를 들었는지 2부에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자매님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막 화면에다가 이렇게 멘트를 쓴 걸 어느 분이 캡처를 한 걸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썼더라고요. 오늘 특히 너무 어려운 말씀. 그런지 자매가 독백하듯 그 밑에 낙서 비슷하게 멘트를 적어놓은 겁니다. 난 못해요. 난 나 좋다는 사람이 좋지. 나 싫어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해? 좋아하는 사람도 다 못 챙기는데. 점점점. 원수를 그냥 무시하거나 신경 끄는 건 할 수 있어. 왜 그럴까?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는 노력하겠는데 사랑까지는 어렵다. 점점점. 그래서 제가 그 캡처한 사진을 읽다가 나도 그래 그랬어요. 속으로. 나도 그래. 솔직히 이게 우리가 가능한 범주입니까? 가능한 범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5장 2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의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놨어요. 너희의 의가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너희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까지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한번 털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뭡니까? 치성과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행위를 통하여 득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해서 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기초는 자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의는 뭡니까?
아까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의의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 나를 대신해서 매맞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누명 씌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겉옷을 벗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리를 동행해 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이제 나는 공로 없지만 내 안에 의의가 없는 것을 나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거덜난 의의가 없는 상태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의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나는 공로 없으나.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의의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열심과 내 어떤 지성을 들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넉넉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의가 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의로운 자는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의로운 자는 우리고 불의한 자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인은 누구고 선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악인이었고 우리가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악인이 되어주시고 악인의 모습을 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 혈류병 앓던 12년 고통당하던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서 다 뒤집어 쓰셨어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 여인을 거룩하게 고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 자매의 독백처럼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의의가 없으나 예수께서 내 의의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십자가의 정점이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우리 48절 다 같이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라는 말은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라는 개념은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온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알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해졌습니까? 온전해졌습니까? 온전해졌어요. 완전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냥 안아주시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다시 아들로서 지위가 회복이 되고 손에 가락지가 끼어지고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옷이 입혀지고 최고의 잔치상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다 할 때는 퍼펙트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의의를 나의 의의로 붙잡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근거와 담대함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